이거 뭐지? 금일 오후 3시까지 남세종 다락방으로 오시오. 게임의 진을 원하십니까? 일단 앉으면 되는 건가? 저 뭐예요? 남세종로 다락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500여 명의 KBI 직원들 중 특별히 이번 촬영에 차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실증 분석 결과 여러분들은 하루 평균 넷플릭스 시청 시간이 4.56시간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 기분이 더러운데. 아, 뭐 알겠는데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혼모노,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진짜입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그럼 저희가 여기 끌려온 이유가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KBI 직원스럽게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관련된 썰을 푸십시오. 연구원에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보고서들이 많으니 충분히 활용하여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아참, 참고로 가장 토크를 못한 1위는 그에 상응하는 징벌이 있을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1등하면 뭐 해줄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 남세종로 다락방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그럼 이제 뭐부터 얘기하죠? 왜 오늘 주제가 오징어 게임일까요? 저는 그게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요즘 엄청 핫해서 그런가? 아 근데 이제 와서 그거 궁금해한다고요? 너무 뒷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오징어 코인은 안 타는 것보단 늦게라도 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오징어 게임이 가상 게임을 주된 배경으로 하지만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 사회 현실을 너무 잘 표현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할 이야기가 좀 많지 않을까요? 우리 연구원에서 뭔가 이렇게 연관지을 만한 보고서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제 짤막하게 소개를 해보자면 456명의 참가자인 사람들이 456억의 상금을 가지고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데요. 그런 에피소드를 다룬 영화라고 해요. 한 명만 살아남을 수 있는 진짜 그쵸. 무서운 게임입니다. 아 근데 솔직히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참가자가 456명이면 진짜 적은 숫자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왜 아 이거 말도 안 되니까 뭐 뒤집어 엎고 우리끼리 나눠 가지자 뭐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저 같아도 뭔가 제가 거기 참여했으면 1억씩 나눠 갖자 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거든요. 경쟁만 하고 서로 이렇게 막 죽이는 모습을 보인 거는 뭔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조금 없어서인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맞아,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KDI에서 2018년에 연구한 보고에는 한국 사람들이 왜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더라고요. 네. 어, 근데 우리가 그런 수사도 연구했군요. 공업연구소입니다. 참고할 만한 보고서들이 꽤 있거든요. 하고 잠깐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내가 대부분의 사람을 믿을 수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한 우리나라 국민의 비율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경우에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낮게 나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승현 씨를 엄청 신뢰하거든요. 이 뭔 개소!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 일본하고 중국보다도 상호 신뢰가 낮은지 저는 조금 사실 놀라긴 했어요. 근데 이 데이터 좀 흥미로운 게 우리나라만 이게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신뢰도 비율이 떨어져요. 이게 경제 성장하고 반대로 가는 느낌인데요? 또 보니까 유럽 국가들은 또 대체로 낮지가 않네요, 별로.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나온 걸까요? 약간 우리 대학 입시 때 마치 막 무한 경쟁 속으로 빠져들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요. 아,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별로 아니었을 것 같은데? 국가별로 고등학교 시절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만 봐도 이게 고등학교 시절을 파화를 건 전쟁터였다로 한 응답 비율이 좀 높아요. 또 미국 보니까 여기 고등학교 때를 거래하는 시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네요. 스티브 잡스가 나온 게 되게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 거래한다. 그러니까 되게 경영자 마인드. 그 선진국들은 교육 수준에 따라 신뢰감도 높은 반면에 동유럽 쪽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뭔가 현저히 낮잖아요. 맞아. 교육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게 여기 그 원인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수직적 수업 방식을 문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가 되게 높은 위치에서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학생들은 그냥 수용하는?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해요. 방금 이 수치 보니까 실제로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실험한 결과가 있거든요.
다들 보셨죠? Nope. 케이대 영상 보고서에 있습니다. 네, 케이대 영상 보고서에 있으니까 한번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첫 번째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최후의 1인이 받는 456억 원의 상금. 세금은 얼마나 떼었을까요? 456억이요? 456억이요? 근데 개인이 때문에 3.3% 아닌가? 아니, 제가 생각할 때 그 복권 수준으로 적용해야 될 것 같은데 거의 40% 아닌가요, 그러면? 저는 제 희망사항을 얘기하자면 한 1%? 뭐예요? 정답이 뭐예요? 정답은 456억 원을 어떤 소득으로 볼 거냐에 따라 계산법이 다 다르지만 상금으로 친다면 이는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 20% 같을 텐데요. 91억 2천만 원 원천 주세요. 인터넷 지방소득세 10% 같은데요. 총 100억 3,200만 원에 세금은 224억 9,511만 원이 됩니다. 한승현 연구원이 정답. 와. 와. 또 초반에 사실 과반 이상의 동의로 게임이 한번 취소되잖아요. 돈보다는 이제 죽어나가는 거 보니까 무서워서 자기들 목숨이 더 소중해서 그랬던 게 아닌가. 근데 그래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모두 다 참여하잖아요. 뭔가 그들 눈앞에 있는 현실이 더 무서운 거 아니었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 사실 주인공 성기현만 생각을 해봐도 회사에서 잘리고 나서 이제 치킨집을 차렸어요. 맞아요. 근데 망하고 그리고 또 분식집 차렸는데 그것도 또 망하고. 맞아요. 그래서 빚만 엄청 늘었잖아요. 맞아요. 생각해보면 사회적으로 조금 힘들거나 그런 어려움에 닥쳤을 때 뭔가 쉽게 생각하는 게 치킨집 이런 거 있잖아요. 갖고 막 인터넷 짤도 많고 갖고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자영업하면 치킨집을 되게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현상을 분석한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가맹점 비중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보다 이 외식업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수치가 높아요. 보니까 외식업 중에서도 치킨집이 되게 많네요. 그러니까요. 역시 기승전 치킨집이라고 맞아요. 보고서 얘기한 것처럼 아 진짜 그런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만 해도 주위에 치킨집이 한 3, 4개는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남지?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마케팅도 막 공격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아 근데 문제는 또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들이닥쳤잖아요. 또 여기 경제전망 네. 보고서 보면 성기훈 같은 이제 저소득 자영업자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대출을 엄청 많이 받게 됐고 또 이게 증가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은 진짜 줄어드는데 생각해보면 직원 월급이나 이런 임대료는 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당장 그렇죠. 막 폐업을 막 쉽게 막 할 수는 없는 네.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제 막 빚을 내서 그 자영업을 계속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또 그 빚 중에서도 되게 심각한 게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은행권? 그런 데서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약간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같은 되게 이자율이 높은 그런 은행들로 몰리게 돼서 벼랑 끝에 선? 그런 입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정말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이래서 우리 주변에 제2의 제3의 성기훈이 늘어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이렇게 보면 뭔가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콘텐츠가 단순히 그냥 뭐 영화 혹은 드라마 그런 미디어 콘텐츠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뭔가 지금 내용들을 계속 들어보니까 저희한테 되게 주는 시사점이 엄청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단면을 담고 있는 거 아닐까. 갑자기 또 든 생각인데 예전에 정규철 박사님하고 인터뷰 한번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여러분들 성실하게 토크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보상으로 잠시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저희 이제 휴식 시간입니다.